안녕하세요. 솔 ETF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도체 시장의 업황 개선과 함께 AI의 확산에 발맞춰 반도체 투자를 보다 세분화하여 접근할 수 있는 디테일을 더한 반도체 투자, 솔 반도체 전공정, 솔 반도체 후공정 ETF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솔 반도체 전공정, 솔 반도체 후공정 ETF는 2월 14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됩니다.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반도체 투자를 세분화하여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반도체 관련 기업을 한 번에 투자하던 반도체 투자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구분한 제품의 세분화 과정을 거쳐 밸류체인을 세분화하여 종합 반도체 생산 기업과 소부장 기업을 나누어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AI라는 거대한 전방 산업의 등장과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와 업황의 개선 사이클의 도래, 가동률의 회복이라는 순환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두 가지 환경의 변화는 호흡의 속도와 시기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의 세분화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투자의 넥스트 스텝으로서 공정을 세분화한 솔 반도체 전공정, 솔 반도체 후공정이 민첩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투자자분들에게 유용한 투자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솔 반도체 전공정 ETF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째, 2024년 반도체 시장은 2023년 유례 없는 감산 이후 수급 개선과 함께 재고가 정상화되면서 가동률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소재 부품 등 전공정 기업들의 수혜가 전망됩니다. 두 번째는 2024년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웨이퍼 안에 회로 선폭을 줄이는 기술력인 미세화 위주의 투자를 실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고성능과 저전력을 요구하는 최근의 트렌드에 꼭 필요한 기술인 미세화,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EUV 장비 관련 기업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 상대적으로 강세가 전망되는 전공정 기업들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전공정이란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인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겨 반도체 칩을 완성하는 공정 일체를 지칭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과정 전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시장은 경기 민감 섹터로 역사적으로 경기 반등 국면마다 상승 사이클에 진입해 왔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하고 있고, TSMC를 보유한 대만의 매크로 지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반도체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반도체 생산 기업들의 가동률이 회복세에 있다는 것도 주목할 요인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수요 부진과 재고 축적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들의 유례 없는 감산이 진행되었는데,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인 HBM을 필두로 반도체 수요가 개선되며 반도체 가동률 또한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 업체들의 가동률 회복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반도체 칩 제조 전공정 기업들 역시 주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전력 효율과 함께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이 확대되면서 미세화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역시 반도체 전공정 기업에 대해 주목해야 할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솔 반도체 전공정 ETF는 국내 주요 반도체 전공정 소부장 기업 10종목에 집중 투자합니다. HPSP,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켐,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원익IPS, 파크시스템스, SNS텍, 유진테크, 레이크 머티리얼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 5종목의 투자 비중이 약 68%로 전공정 기업에만 집중하여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솔 반도체 후공정 ETF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전공정이 반도체 업황과 가동률의 회복에 주목했다면, 반도체 후공정은 AI라는 거대한 전방 산업의 출현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상품입니다. 솔 반도체 후공정 ETF는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하나마이크론 등 AI 반도체 핵심 기업만 집중하여 투자할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AI의 등장으로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처리 가능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AI 반도체 출현과 함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HBM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글로벌 메모리 3사는 시장의 선점을 위해 HBM에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주요 반도체 후공정 업체의 수혜가 전망됩니다. 반도체 후공정이란 웨이퍼 제조 작업 이후 진행되는 패키징과 테스트 공정 전체를 말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웨이퍼 연삭, 웨이퍼 절삭, 접합, 몰딩, 테스트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2년 챗GPT 출시 이후 생성형 AI 시장 확대로 AI 서버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 처리하는 AI 등등으로 일반 칩셋 대비 성능이 크게 향상된 AI용 반도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며 AI 서버와 AI PC 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전망됩니다. 이 과정에서 AI 반도체의 첨단 패키징 등 후공정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되지 않고도 디바이스 자체에서 데이터 처리와 AI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인 온디바이스 AI의 본격 도입 역시 주목할 만한 요인입니다. 온디바이스 AI의 확산은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반도체 수요를 촉발시켜 반도체 산업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HBM입니다. AI 반도체 시장 확대로 칩 하나당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은 엄청나게 증가했으나 단일 칩의 집적도 향상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개의 칩을 겹겹이 쌓고 구멍을 뚫어 전기가 통하도록 하는 패키징 기술이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첨단 패키징 기술을 통해 제조되는 HBM은 압도적인 데이터 처리 양과 속도를 자랑합니다. 2024년 HBM 시장 규모는 13.3조 원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143% 성장한 수치입니다. HBM의 평균 단가는 일반 DRAM 대비 3배에서 5배로 수익성이 좋은 HBM 시장의 선점을 위해 글로벌 메모리 3사의 투자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솔 반도체 후공정 ETF는 패키징 장비, 테스트 부품, 기판 등 국내 주요 반도체 후공정 기업 10종목에 집중 투자합니다.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하나마이크론, 배덕전자, ISC, 두산테스나, SFA 반도체, 혜성DS로 구성되며 상위 5개 종목에 70% 이상 투자합니다. ETF의 개요입니다. 종목명은 솔 반도체 전공정, 종목코드는 475300, 솔 반도체 후공정 475310, 상장일은 2024년 2월 14일입니다. 기초지수는 각각 FN가이드 반도체 전공정 지수, FN가이드 반도체 후공정 지수이고 총 보수는 연 0.45%입니다. 또한 개인연금을 비롯한 IRP, 퇴직연금 DC 계좌에서도 투자 가능하며 퇴직연금 계좌에서 납입금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는 각각 FN가이드 반도체 전공정 지수, FN가이드 반도체 후공정 지수입니다. 종목 선정의 기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 유동비율 10% 미만 종목, 상장 후 3개월 미만 종목,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 종목, 60영업일 평균 거래대금 10억 원 미만 종목을 제외합니다. 또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소자 파운드리 업종으로 구분하는 상장사를 제외합니다. 섹터 조건으로 FICS 인더스트리 그룹 기준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전자장비 및 기기, 화학 등에 속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종목을 선정합니다. 이후 개별 기업 사업보고서, 사업개요상 각각 반도체 전공정, 반도체 후공정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스코어링 상위 20종목을 선별한 뒤 최종 유니버스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최종 구성 종목으로 선정합니다. 종목의 비중은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며 한 종목의 비중은 정기변경의 기준으로 20%를 넘지 못합니다. 정기변경의 경우 1년에 2번, 매년 6월, 12월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 이 영업일에 진행합니다.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과 관련된 신규 종목이 상장되거나 지수 내 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수시 변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테일을 더한 반도체 투자 전략의 완성, 솔 반도체 전공정, 솔 반도체 후공정 ETF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솔 ETF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